그렇다면 가봐야죠.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언젠간 도착할 테니까. 그리고 누군가는 가봐야 길이 될 테니까. 아니 권총리, 이게 뭡니까? 사직서입니다. 다음 내정자가 정해질 때까지만 자리에 있겠습니다. 아, 아이, 이 총리 해임 건의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일어나 본데. 아니, 이렇게 그만두면 국민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?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지 않겠습니까? 재벌개혁 하시겠습니까? 잘못된 국책사업 바로 잡으시겠습니까?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대선 공약 다 지키시겠습니까? 제가 총리직을 맡겠다고 했을 땐 대통령님도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뜻이 같더라도 길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는 법이지요. 기분이 어떠십니까? 시원 섭섭한데? 목수님,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? 하시려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 포기하시는 겁니까? 누가 그래? 자네 말처럼 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아. 사퇴는 시작일 뿐이야. 그렇다면 제가 총리님께 드려야 할 말씀은 위로가 아니군요. 사퇴를 축하드립니다, 총리님. 강 과장, 인사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다음 내정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아직 총리야? 여기 있다는 얘기.